보시면 청와대죠.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다페스트 숙소인데 버스 타고 브라티슬라바 슬로바키아로 갑니다. 거기서는 한 3박 4일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또 하나 편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브라티슬라바까지 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2시간 정도면 갔었던 것 같아서. 근데 또 국경을 넘어야 하니까. 근데 이게 EU 쪽은 또 이게 유럽도 연합조합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브라티슬라바에서 만나는 걸로. 이제 나가요. 에그 베네딕트 나왔거든요. 이게 진짜 가게마다 생긴 게 다 달라가지고 엄청 기대됩니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가 되는지 몰랐어요. 하여튼 잘 먹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왔고 11시 15분 출발하는 브라티슬라바에 왔습니다. 1시 15분쯤 도착할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 네, 브라티슬라바 도착했고 숙소가 3시 체크인인데 제가 지금 2시 17분이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가려고 해서 베트남 음식점에 왔습니다. 쇼핑센터 안에 있는 거라 뭐 맛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배고파서 그냥 바로 먹을게요. 숙소 도착했고요. 이번에 있는 브라티슬라바 숙소는 옆에 이렇게 옆방에 집주인이랑 같이 쉐어하는데 제가 그냥 한 방을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냥 짐을 아직 다 못 풀어가지고 그냥 대충 캐리어랑 뭐 이렇게 옷걸이 하나 있고 TV도 있고요. 아직 TV 안 볼 거지. 침대 굉장히 마음에 든다. 엄청 거의 퀸 사이즈 같아. 그리고 책상인데 제가 아직 짐을 여기다 다 몰아놔가지고 지금 주선에 덜었거든요. 모자이크 할 거니까 뭐. 이렇게 업무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 나간 부엌이 있고 부엌이랑 화장실을 같이 쉐어해서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좀 주인이 있으니까 조용히 할게요. 저쪽에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제가 지금 세탁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제가 지금 세탁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화장실인데 엄청 깨끗해요. 저는 이제 2박 3일 동안 생활할 물이랑 물을 좀 사러 갔다 올게요. 렛츠고! 지금 오후 4시고요. 아까 마트 갑시다 라고 했는데 카메라를 다 두고 갔어요. 아이고. 카메라를 다 두고 가가지고 못 찍었고 오늘은 제가 목표가 지금 자막을 하나도 안 얹었지만 오늘 한 편을 완성하고 올리는 게 목표라서 오늘은 하루 종일 편집만 할 겁니다. 그러려고 2박 3일 잡은 것도 있어요. 슬로바키아에.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편집하고 내일은 시내 관광만 척하고 마지막 날에든 뭘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목표로 오늘 다 끝내는 걸로 잡아도 다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가네요. 바이. 내일 봐요. 브라티슬라바 이틀째 시내 관광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와 피곤해 미치겠는데? 지금 3일째 제대로 잠을 못 자가지고 이게 에어비앤비 숙소 왔는데 난방이 잘 안 돼서 엄청 춥게 잤어요. 갖고 아 이거 일단 오늘은 좀 세게 틀어준다고는 하는데 아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지금 약간 이렇게 하면 머리 겁나 울리는 상태. 아 여튼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한데 여튼 오늘 시내 관광하러 갈 겁니다. 여튼 갈게요. 지금 제가 있는 숙소 방향인데 조그만한 무슨 이렇게 뭐야 분수대도 있고 날은 이쁩니다. 근데 확실히
유료를 써서 그런지 물가가, 네, 물가가 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부다페스트에 있었을 때 물이랑 똑같이 샀거든요. 전 물이랑 요거트랑 아침마다 제가 이제 요거트를 먹기 때문에 한 3,000원 했나? 부다페스트에서는. 근데 여기는 거의 6유로 가까이 냈거든요. 그만저 쓴 우리나라 환율로 하면 이제 한 7,8천원 된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방향을 못 잡아서. 구시가지 쪽으로, 올드타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한 10분 남았거든요? 근데 이런 고층 빌딩이랑 같이 공존하네요. 여기서 깎으면, 예, 좋네요. 푸른 교회라고, 성당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이게 그렇게 또 유명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해서 왔습니다. 어우, 진짜 이쁘다. 무슨 장난감 모양 같기도 하고 엄청 이쁘네요. 우와, 이게 그냥 성당이긴 한데 1900년 초에 아르누보 양식으로 설계된 푸른빛의 교회라고 합니다. 예쁘죠? 아, 좀 잘 찍고 싶은데. 너무 역광이네. 야, 씨. 이제 썼다. 이렇게 이쁘니까. 아이고, 크다, 커. 색으로 돼 있네. 소소한 예쁨이 있어요.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소소한 예쁨? 곳곳에 교회 성당들이 엄청 많네요. 종교 자체가 가톨릭이라서 그런 건지. 저 끝에서 꺾으면 바로 다 나올 것 같아요. 은근 먼데? 버스 타고 오면 사실 5분에서 10분이면 올 것 같은데 제가 걸어와가지고. 여기 돌길부터 이제 완전 관광 명소거든요. 그냥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우,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아, 이게 수도원이랑 천주교 성당이랍니다. 아, 수도원이 이렇게 있구나. 몰랐네. 웅장해서 뭔가 엄청난 건 줄 알았어요. 엄청나지 않다는구나. 그러면 저는 다시 미카엘 게이트 쪽으로, 메인 광장 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우, 영상 분납겠다 진짜. 아휴, 갑자기 들어왔는데 눈앞에 프리메이트 궁전이라고 궁전이 나타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건물이 완전 다 올드타운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근데 일단 저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거 뭐지? 갤러리라고? 이게 구시청사네요. 물론 이 앞에 있는 거 말고 저 뒤에 있는 시계탑이요. 이게 구시청사입니다. 아, 아니네? 네, 전체가 다 구시청사네. 아하, 엄청 예쁘네요. 와, 입구가 웅장하고. 여기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나 본데요?
머리 엄청 더 이쁘네요. 이거 다 색깔 다른데 다 나오려나? 전 일단 이 사람들이 왕필로 뭐가 있는데 보니까 시청사 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냥 발 닿는 대로 가다 보니까 또 길을 잃었네.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금방금방 다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다시 온 구시청사. 시청사 보면 훨씬 더 웅장한 느낌이 드네요. 여기는 메인 광장인가 봐요. 이런 자잘한 동상들이 여기 여기 브라티슬라바 메인 광장 내에 몇 개씩 보이거든요. 찾았습니다. 진짜 지나가는 길에 있어서 몰랐네. 관광객들이 아까 엄청 많았었어가지고 몰랐었는데 귀여워요. 지금 시간이 한 12시 18분인데 제가 컨디션을 좀 안 좋아가지고 한식을 좀 먹어야 되거든요. 뭐 핑계인데 한식을 먹으러 갈 건데 거리가 좀 되기도 하고 하여튼 좀 뭐 좀 채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관광하겠습니다. 한식당 가서 떡볶이 먹을 거예요. 떡볶이 먹으러 갈게요. 근데 거기는 장소가 협소한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찍을게요. 오케이. 요즘 공사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미카엘 게이트라고 원래 저 위에서 뷰를 보면 그렇게 이쁘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사 중이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체니 다리도 그렇고 공사가 엄청 약간 지금 막 여행하는 시즌이 아니라서 다들 공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2013년도 1월 19일에 끝난다는 얘기 같죠? 되게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당황스럽네. 오케이 뭐 사진만 이쁘게 나오면 되니까요. 놀래라. 이것도 아까 그 미카엘 성당 하니까 금방에 같이 사진 뜨더라고요. 이것도 세인트 펠릭스 오브 올드 모식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천주교 성당입니다. 성당 어떻게 생겼다. 한식당 왔고 뭔가 여기 안에 요리사분이 한국분이시거든요. 떡볶이가 2인분만 되는데 1인분 하나만 시켰더라고요. 요청되는데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1인분도 되는 것 같아요. 봤을 때는 맛있게 1인분 먹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컨디션이 왜 이렇게 안 좋지? 큰일이네. 얼마만에 보는 떡볶이인지 모르겠어요. 미친 1인분도 만들어주셨습니다. 떡볶이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아, 잘 먹겠습니다. 바닥을 보면 이게 아이고 거꾸로네. 우리나라 됐나? 서울 그래서 아까 그 아저씨가 누워서 찍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람 찍었어.
다시 메인 광장으로 들어옵니다. 살짝 걱정이 아까 4시인가? 그때 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내일도 계속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저 멀리 성이 보이죠? 아, 제가 걸어 올라가는 거 말고 돈 낼 테니까 좀 타고 가게 해주세요. 케이블카나 아무거나 여튼 지금 꼬막길 겁나 올랐거든요? 막 열심히 카메라 또 찍었는데 이게 오픈 버튼 안 눌렀네? 이렇게 이쁜 모습만 보여드려야 되는 거 싫거든요 저는. 고나가 이렇게 함께 있으면 했는데 여튼 성 꼬대로 올랐습니다. 아, 다 무료인가 보네요. 무료인 거 너무 좋다. 아, 오케이. 안 찍고 있지? 오케이. 아, 한 4, 5분을 계속 찍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인 것 같아요. 이쯤인 것 같아요. 여튼 올라가 볼게요. 생각보다 막 미친 듯이 화려하진 않은데 전경 보기 전에 사람들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가 아까 있던 그 정원 같은 건가 싶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로 나오시더라고요. 용문으로 정원이네요. 이것도 본 곳에서 봐야 예쁘겠네. 엄청 깔끔하네요. 여기 막 사진에는 꽃도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계절상 아닌 건지 없습니다. 아, 또 제가 또 이런 정원 하면은 또 미라벨 또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진짜 별거 없긴 했는데 진짜 별거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좋았다는 거예요. 뭐 너무 황량하네. 당황스러울 만큼 황량하네. 여긴 이쁘다. 아까 제가 저 오른쪽에서 왔거든요. 여기서 성 쪽으로 조금 바라보면 여기는 꽃이 좀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브라티슬라바 슬로바키아는 소소한 예쁨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긴 해서. 아, 바람이 미친 듯이 부네요. 이거 소리 하나도 못 넣겠다. 저 앞이 뷰포인트인 것 같아서 절로 가볼게요. 아, 벌써 이쁘다. 벌써 이뻐. 아하, 이쪽이 메인 정문 쪽인가 보네요. 제가 또 거꾸로 올라왔나 봅니다. 지름길로. 여긴 사람 진짜 많네. 오케이. 홀리 쉣. 저 아까 봤던 우주선. 우주선 다리. 바로 앞에 있죠? 아, 좋네요. 그렇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성. 확실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다들 많이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문입니다. 한 번에 안 들어오네. 엄청 크네. 카메라 한 번에 들어오나요? 제가 지금 몇 광이라. 뷰인데 아, 공사장 뷰 이거 좀 해봤는데 근데 메인 포인트 뷰는 길이 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So sad. 저쪽 벤치 있는 데로 한번 가볼까? 여튼 사실 이쪽 뷰가 진짜 좋은데 저긴 또 나무가 또 다 가려지거든요. 아하, 아쉽습니다. 저쪽 뷰가 참 딱 완전 구시가지랑 메인이라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살짝 뷰포인트 많을 때도 있는 것 같긴 해서. 내려왔던 길 반대편으로 오니까 대성당이 있네요.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밝게 나와야 될 텐데 내려가서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Oh, take my heart and all I wanted and all I needed is to find something I'll find some heart. 와서 구시가지 한번 쫙 돌았는데 저런 웬만한 명소는 다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 남은 게 이것도 갈지 말지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크리살 코비츠 궁전이라고 지금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이게 구시가지에서는 좀 나가야 돼가지고 제가 구시가지에서 조금 놀던 쉬던 뭐 좀 하다가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갔다가 숙소 다시 가려고 했는데 슬라이스 부렸어? 오 마이 갓. 우와 대박인데. 왜 이렇게 놀랍지? 이렇게? 원래 이렇게 계셔가지고 살아있는지 몰랐어. 근데 아까 그분이랑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돈 좀 내고 찍었거든. 근데 나 휴지가 찍혔어. 땅 딸모가 따로 없어가지고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네. 슬프네. 여튼 이제 대통령 사시는 거 좀 보고 안에서 커피도 좀 한잔 하거나. 아, 사실 컨디션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네, 뭐 컨디션 보고 갈게요. 지나가다 발견했는데 외국에나 이런 뭐지? 체스판으로 된 이렇게 장난감 겸 조형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움직일 수 있거든요? 체스를 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게임해도 될 것 같아요. 어, 아까 그 광장이구나. 그 광점 뒤편이었네요. 전혀 몰랐네. 맨날 저 버스킹 하시는 분 딱 그쪽에서만 계속 지나가서 이쪽 길로 나왔었는데 말이죠. 찍기만 했지 길치가 따로구만. 굳이 가요? 일단 메인 거리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건물이 조금 확실히 다 낡았네요. 쪽에 있는 성당도 그냥 오래된 느낌 그대로 그냥 계속 간직하는 것 같은데. 근데 길 자체가 대충 예쁜데? 어느 유럽이나 다 그렇겠지만 특유의 이런 건물들 있잖아요. 이겁니다. 확실히 카메라를 넣자마자 또 이렇게 바로 앞에 있네요. 저 길 건너거든요?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사는 우나를 치면 청와대죠? 그리살코비치 스리 그리살코비흐 궁전. 여기 안에 실제로 지금 계신다고 하네요. 어우 분수대 물이 엄청 튀네. 어, 이렇게 거리 이렇게 멀리 있는데 분수대 물이 겁나 튀어요. 그치 여기 아닙니다. 이렇게 브라티슬라바 시내관과 끝났고요. 실제로 정말 제가 조금 너무 관광지 위주로 가긴 했는데 슬로바키아 작기도 하고 관광하기에 살짝 1박 2일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또 구석구석 가면 또 다르겠지만 저녁을 제가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는데 저녁까지 먹으면 저녁까지 찍고요. 찍을 환경이 되면. 아 이러다 감기 걸리겠어. 막 가려다 말았는데 뭔가 하네요. 이거는 대중교통 사는 기계인데 카드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대중교통 타고 갈 거거든요. 잠깐만. 그래서 방법이 제가 성인이니까 이거 누르고 0점 아 0.45가 아니지 노노노노 캔슬. 제가 이거겠죠? 0.90 이거 그리고 페이 위드 카드 여기를 대면은 기다리라는 말일까요? 무슨 말이지? 아 나오는구나. 기다리라는 말이구나. 오케이 표 샀습니다. 사실 검표는 안 한다는데 양심으로 한다고 해요. 제가 30분 안에 탈 테니까 지금 이제 바로 갈게요. 슬로바키아에서는 사실 대중교통 안 탈 줄 알았는데 타게 되네요. 1분 저건가 봐요.
첫째 날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바위 내일 봐요.